한 유대인이 사는 도시에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곰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유대인 도시에 살고 있던 한 유대인이 나는 이 도시를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자기 친구에게 했습니다. 자기 친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지금 곰이 나타나서 움직이고 있지만 곰을 사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데 뭐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도망을 치려고 그러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곰이 죽고 사살하는 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내 모습을 보라고 내 모습이 곰같이 크게 생기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곰을 죽인다고 나를 혹시나 총으로 쏴 죽일까 봐 불안하다고 그래서 도시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자그마한 그 걱정스러운 일이 자기에게 굉장히 크게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저는 이 적극적이라는 말과 긍정적이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알고 들으시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으로부터 7장까지 내용 가운데 이 긍정적인 삶으로 온전히 변화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에서부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변화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그 이전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지난주에 회개하시오라고 하는 설교를 했는데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고 하는 말 가운데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서부터 돌이켜서 긍정적인 적극적인 생각으로 회개하고 변화되면 우리 삶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갖고 있고 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 평생을 또 영원한 시간으로까지 말이죠. 우리 생각 가운데 이 지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하나님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언어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행동도 적극적으로 바꿔야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적극적인 분이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잠이 오지 아니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1장을 잘 읽어보시면 잠이 아마 잘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도대체 잘 모르는 이름들이 나오고 말이죠. 이 뭔 이름이 뭐 우리 이름처럼 뭐 그 철수하고 영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요즘에 좀 버전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자자 들어가는 뭐 순자나 뭐 이런 이름이 아니고 뭐 이상한 이름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얘기가 이 마태복음 1장은 수면제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절에 이렇게 공포하고 있는데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자막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하노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래되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42대의 족보를 기록을 했는데, 저희 그 삼촌이 한 번은 저를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셨는데 1979년도 그때 이제 당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본인이 전주체신데 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표가 많이 필요하니까, 이 표가 많이 필요한데 그 가문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종가 뭐 이렇게 무슨 그 회한 친척 친목 종친회, 예. 제가 왜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 종친회 모임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우리 그 종친회가 인원이 많으니까 그 가문을 자꾸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종친회는 대체적으로 이 선거에 많이 이용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족보가 있는데, 하나님의 족보는 어떤 족보냐 하면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 계획에 있는 족보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 계획에 있는 족보예요. 우리가 이 이름의 족보를 가지고 정치에 우리는 이용하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족보를 가지고 뭐를 이용하시냐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지도자를 내보내다가 포기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지도자를 또 내세워서 일시키시고 그 다음 지도자를 또 내세우시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가 있어요. 1대부터 42대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세요. 아주 열정적이신 하나님이세요. 끝까지 질기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노아 홍수 이전에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말이죠.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을 선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족보 가운데 42대를 기록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읽을 때는 지루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본에 아프가니스탄의 단기 선교팀이 선교를 위해서 출발했어요. 분당 샘물교회 단기 선교팀인데, 뭐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비판할 때는 뭐 할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정부에서 가지 말라 그러는데 왜 거기까지 갔느냐? 뭐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저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다 생각하고 갔다고 그렇게 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러 갔어요. 주변의 장로님들이 당신이 로마에 가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성령님께서 또 역사한다 그래서 또 로마 땅에 가서 복음 전하시다가 순교를 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그곳에 가신 그분들이 은혜 가운데 빨리 무사하게 귀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확신하기는 이 어려움이 있고 이 사회적으로 지금 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을 때, 저는 확신하기는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일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이리 뛰시고 저리 뛰시고 막 정신없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를 다 하세요. 영적으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성경책은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의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책은, 시작. 성경책은 하나님의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것이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냐면 네가 하는 일이 뭐 그렇게 큰 효과가 있겠느냐, 무슨 세상의 역사를 바꾸겠느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마귀가 집어넣는 거예요. 영화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가운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 뱀의 모습으로 예, 그 마귀가 아주 그 야비한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네가 하는 일이 뭐 그렇게 큰 소용이 있느냐, 세계 역사를 어떻게 바꾸느냐, 너 한 사람 죽는다고 세상 사람이 다 구원받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마귀가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족보를 읽는 순간에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을 계속해서 이 족보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은 이방 여인 롯이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압 여인이죠. 아주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순종이 아닌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그 남정대들에게 자기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 아주 사회적으로 보면 지탄을 받아 맞을 만한 마땅한 그런 여인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족보 가운데 얼마나 부끄러운 족보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족보 가운데 그분을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큰 거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형학교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영적인 큰 거인을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너무나 작은 존재, 형편없는 존재, 볼품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주시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주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작은 일이 세상을, 역사를 바꾸시고 새 창조의 기적을 이루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생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식사 준비합니다. 정성스럽게 식사 준비합니다. 어제는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놓고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선생님들이 한 20분이 탁 서가지고 같은 옷 입고 노래를 부르시더라고. 오늘은 기분이 좋아. 돈가스가 준비됐어. 뭐 그러면서 애들이 말이죠. 막 그냥 들어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손잡고 막 노래 부르는데 뭐 선생님들이 뭐 세상 바깥에 나가서 그거 뭐 노래 점잖으신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애들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 아이고, 지여. 기회 되면 한번 같이 불러보자. 오늘은 기분이 좋아. 아니, 너무 기분 좋아요. 그렇게 하는 정성이 말이죠.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역사를 그냥 바꾸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변화시켜서, 아, 이 작은 일 하나가, 사탄은 말이죠. 작은 일 해봐야 뭐 소용이 있어. 남들 앞에서 이름이 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작은 일 하나가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영적 거인을 만드는 큰 일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로 우리에게 마음을 바꾸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죄와의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싸우신 분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클린턴 대통령은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이분이 그 모니카 루인스키하고 이 스캔들이 있었을 때 그때 그 탄핵을 하려고 많이 그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애썼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비 활동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담배 회사들이 그 로비 활동을 많이 했어요. 탄핵을 하게끔. 그래서 이제 많이 그 곤혹을 치렀는데 물론 그 본인도 잘못한 것이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그 이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담배회사들이 아주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아주 그 담배에서 싫어했어요. 근데 이 결국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다가 조금 말겠지. 그런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담배의 전쟁에서 이 대통령이 선포를 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제가 미국에 있다가 처음에 갔을 때는 식당에서 담배를 다 폈는데 요즘엔 말이죠. 그 각 조그만 그 시에서도 담배를 우리는 식당에서 피지 못하게 합시다. 그래서 담배 다 못 피게 했어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보고에 의하면 2007년도 현재 미국의 5천 곳의 아파트와 같은 공공건물, 우리가 이 공동건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그 5천 그 아파트 단지가 말이죠. 예? 전부 담배를 자기가 돈 가지고 와서 살아도 거기서는 담배를 못 핍니다. 사유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건물이니까 이 다른 사람에게 담배 연기가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거기는 담배를 못 핍니다. 이렇게 법으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담배와의 전쟁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전쟁을 선포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니라 하니라. 죄와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죄와 싸워서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끈질긴 죄와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승리한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네, 요즘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죄가 도대체 어떻게 오는가 자꾸 기도 중에 말이죠. 이 죄 가운데 제일 많이 짓는 죄가 보니까 이 입술의 죄가 많더라고요. 말로 짓는 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말로 짓는 것도 죄입니다. 죄. 이게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격려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자. 우리 주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입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술로 또 회개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기도 하지만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설교하신 내용이 산상수훈의 설교인데 그 중에 7장 가운데 7장 1절로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자막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신 말씀 가운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죄를 많이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클린턴 대통령은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하고 전쟁을 선포해야 되냐면 죄와 전쟁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물론 7가지 죄 가운데 게으름도 있고 뭐 사기를 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것이 입술로 짓는 죄. 이 죄에서부터 전쟁을 선포하시는, 그래서 죄와의 싸움에서 내 안에서부터 이미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해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런 의미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함께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교회 주변에 자기 집을 이사 오시는 분이 계세요.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를 많이 드리겠다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다고 그렇게 이사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하나님과 같이 있으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좀 자랑을 하나 하겠습니다. 한 서너 살 때 기억이라든지 혹은 한 두 살 때 기억을 하면은 머리가 좋다고 일반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아주 한 두 살인가 한 세 살 때인가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동물원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창경원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걸어가면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이제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하고 떨어져서 누님하고 같이 이제 이 놀이 기구를 탔는데 어머니가 떨어지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막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일부러 막 더 들리게 막 울었던, 의도적으로 막 울었던. 제가 또 고집이 말이죠. 안경 썼는데, 또 옹리는 아니지만 곱슬머리 아닙니까? 약간의. 그러니까 뭐 고집스럽게 저 놀이기구가 쓸 때까지 우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그거가 기억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서 제 자신이 약간 교만한 마음 가운데 약간 머리가 좀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근데 어머님하고 떨어지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때 정말 불안했어요. 불안했어요. 뭔가 세상에 큰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저를 감싸 안아주니까 제 마음에 안정감을 갖고 너무 좋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막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러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자꾸 다가가서 안 하시려고 말이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예? 하나님을 잔뜩 안으려고 애를 쓰시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자꾸 만드는 것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자꾸 마귀가 시험을 해요. 그래서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염려를 많이 만들어줘요. 예수님께서 아까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막에 우리 있는데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에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일산에는 그 유명한 한국의 암센터가 있습니다. 휴스턴의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그 암센터 같이 아주 귀한 초암센터를 우리가 우리 한국에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비용을 많이 들여가지고 좋은 그 기구들을 많이 사다 놓고 그 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들 가운데 전부 다가 말이죠. 이 전부 다가 암의 원인 가운데 그 원인을 꼽는데 뭘 꼽냐면 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꼽고 있어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인해가지고 암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암세포가 하루에 뭐 한 서너 개씩 생긴다 할지라도 그 스트레스가 없으면 다른 세포들이 또 그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마음 가운데 이
자꾸 염려, 근심, 걱정,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들게끔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암세포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이 사탄의 세포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자꾸 내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이 들어왔으면 성경책을 읽으시고 염려하지 말라. 우리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6장 31절로부터 3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와우. 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그 믿음을 자꾸 되새기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가 되새기듯이 자꾸 머리 가운데 되새기시고 또 되새기시고 또 되새기시고 하다가 보면 조금 속상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내 기도 빨리 응답 안 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책 가지고 하나님 나를 안심하라 그랬는데 안심을 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꾸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제 신앙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빨리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급하시면 말이죠. 다급 하나님을 좀 급하게 만드실 줄 알아야 돼요. 예? 부모님을 급하게 만드시듯이 그렇게 울부짖고 말이죠.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염려치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염려치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적극적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산상수훈 가운데 지금 7장을 말씀을 드렸고 6장을 말씀드렸고 이제 5장을 말씀을 드리는데 4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오늘 본문 가운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는데 처음으로 하신 설교 말씀이 산상수훈 가운데 처음 말씀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니까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예수님께서 참 이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겠어요? 지금 마음에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다 다른 사람한테 뺏기고 사기당하고 말이죠 핍박당한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 내 가진 거 없어 정말 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말이지 예? 이게 어떻게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참 이 세상적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가 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냐면 그런 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그 가운데서도 너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차지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목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는데 처음 설교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 힘든 사람이 이제 천국이 너희 그들 것이다 말이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완전히 다 포기한 것 같아도 예수님은 아직도 포기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나니 세상에 말이죠. 열이 맞고 적이 맞고 애통하고 말이죠. 찢긴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봐서는 저 사람 뭐 참 복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사기당해가지고 땅도 뺏기고 집문서도 뺏기고 또 도장을 찍어줬더니 말이죠 그 사람 보증을 써줬더니 속여가지고 또 보증으로 다 날리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적극적인 생각으로 온전히 바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오히려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즐길 줄 알자. 유엔의 그 반기문 총장이 계시는데 그분을 이렇게 조명한 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봤어요. 제 사촌 조카가 그 책을 썼더라. 그래서 하나 보라 그래서 읽어보니까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반기문 총장이 얘기하기를 가장 어려운 순간에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큰 일을 하는 동안에 가장 어려운 순간 만날 거예요. 많이 만날 거예요. 힘든 일이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전세를 역전시켜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은 반기문 총장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때 사회에서도 승리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적극적인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34절에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일곱 개와 생선 두 마리가 있습니다. 칠병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4천명을 먹였어요. 제자들이 만약에 이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 예수님 또 제정신입니까? 예수님 이게 4천명을 지금 어떻게 먹입니까? 예수님 지금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해봤지만 지금 뭐또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 예수님 우리 산수도 못 합니까? 아, 요거 가지고 어떻게 4천명을 먹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순종하는 동안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일을 하다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포기합니다. 포기의 명수가 돼요. 박사학위를 받아요. 포기의 박사학위.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 장점이 뭔가? 내가 약점이 뭔가 알고 장점을 자꾸 찾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데모하는 사람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 그 여러 가지 정치 현상 가운데 데모하던 분이 그 정말 비판을 많이 하시던 분이 그분이 잘할 것 같아. 말로 굉장히 잘해서. 그래서 일을 시켜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제대로 일하지 아시지 않아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데모 자꾸 비판해봐요. 아이. 그 사람 맡겨보니까 안 돼요. 우리 너무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조금 뭐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은 계속 다른 사람을 비판할 것만 찾아요.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하는 창조, 우리 교회 그 속회 그 지도자 가운데 굉장히 긍정적인 지도자가 있으셨는데, 처음에 받을 때는 한 사람도 속해 나올 사람이 없어. 그 이분이 다니면서 속해 두번 드려도 좋으니까 꼭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두 번도 드리고 세 번도 드리고 뭐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속해 예배를 드려가지고 속해가 살아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할렐루야! 긍정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아프가니스탄에서